자, 여러분, 마음 공부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공부라고도 하고요. 의식이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러면 의식의 단계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은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삶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삶 속의 고통이 다르고 체험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수준을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세 단계로. 여러분, 본성 차원, 순수 의식 차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완전한 무국이죠. 거기에서 마음 파동이 생겨요. 그 본성 차원에서. 그 본성이 가장 높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순수 의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상태의 의식이에요. 참나, 신성, 사랑,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거기에서 한 마음 파동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잠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잠재의식이.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해서, 잠재의식은요, 여러분, 전체의식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지배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딱 하면요, 애기한테, 뱃속에 애기한테 날마다, 얘, 너 눈 만들어졌니? 빨리 코 만들어봐. 팔 만들어봐. 손가락 만들어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임신한 상태로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의식이에요. 절로 절로. 시냇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태양이 뜨듯이. 그냥 팔다리가 만들어지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뱃속에서.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임신해서.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을 만드는 의식이 누구냐? 잠재의식이에요. 그걸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자운성가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관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죠. 에고. 그게 만들어져요. 분별심이 없어요. 이 잠재의식은 느낌만이 존재해요. 느낌만이. 그리고 통증이나 감각.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그러다 점점 이게 발달하면서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감정도 느끼고 희노애락도 느끼고. 하지만 한 3, 4살까지 잠재의식으로 살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분별심이 없어요. 머리의 생각. 이 분별심은 후천적인 의식으로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게 경험 정보로 만들어내는 의식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주입이 되지 않았을 때 머리의 분별심이 학습 효과로 경험 정보로 주입되지 않은 아기, 맑은 아기는 잠재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판단도 없고 옳다 그르다도 없고 이기다 아니다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밥 줘 이러고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기쁘면 하하 웃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게집에 가서 이렇게 뭐 물건 먹고 싶어?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으니까. 네 거 내 거도 분별심이에요. 잘하면서 가르치죠. 이렇게 가져오면 뭐라고 합니까? 가게에서 이렇게 가져왔어, 세 살짜리가. 그러면 엄마가 이러죠. 애비, 이거는 저 아저씨 거야. 네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응? 이거는 엄마 옷이고 이건 네 옷이야. 네 거, 내 거 분별심을 가르쳐요. 그 전에 아이들은 모릅니다. 엄마 립스틱도 막 바르고 가서 가게 가서 과자 갖다가 먹고 또 이렇게 먹는데 누가 나 좀 줘. 그러면 이렇게 줘요. 내 거라는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먹고 싶으면 나 좀 줘 이래요. 그럼 또 받아서 먹어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분별심이 심해지면서 주고받음 하나에도 온갖 망상이 끊임없이 시비 분별심을 일으켜요. 이걸 받아도 될까? 누가 뭘 줬을 때 그냥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이게 얼마짜리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되나 적게 줘야 되나? 이거를 이 사람이 뇌물로 줬나? 아니면 좋아서 줬나? 왜 줬을까? 부터 생각해서 온갖 분별심.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그게 온갖 분별심이 살아가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경험 정보로 또는 주입돼서 학습 효과로 머리로 배운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여자분들 보세요. 아기들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먹어요. 먹고 싶은 대로.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이게 몇 칼로리지? 기름기가 많은데? 이거는 축적되면 빠지지 않는데. 예전에 제 친구가 떡을 죽어도 안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왜 안 먹니? 그랬더니 떡살은 죽어도 안 빠져. 그 관념이 있는 거죠. 떡을 한 조각도 못 먹는 거야.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더라고.
그러니 살이 빠질 리가 있나. 분별심을 일으켜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는 분별심을 가진 사람은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아우 이거 기름기, 아 이거 흰쌀밥은 안 좋아. 현미를 먹어야 되고 흰밀가루 안 좋아. 이거 햄버거 안 좋아. 계속 분별 망상을 일으켜요. 그놈이 10의 분별력 가리죠. 근데 그게 생기기 이전에 잠재의식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분별심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순수한 의식이에요. 그냥 마음, 느껴지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살다가 살면서 인간이 학습돼요. 학교에 가서 배우죠. 도둑질은 나쁜 거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야. 그건 나쁜 거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낯선 사람이 물건 주면 나쁜 의도가 있는 거야. 받지 마. 라든가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분별심이 생기게 돼요. 후천적으로 머리의 생각, 판단, 시비 분별심이죠. 우리가 그걸 뇌의식이라고도 하고 표면의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장 후천적으로 생긴 마지막 의식이, 의식의 3단계 중에 마지막 의식이 그게 바로 머리의 생각이에요. 현대인은 누구나 다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옳다 그르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의식이에요. 근원으로 갈수록 이 삶을 만든 원천의 에너지거든요. 그 근원자리에서 살수록 삶의 원천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가장 얕은 의식이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의식인 머리의 분별심으로 살면 현혹되고 싶죠. 가짜에. 왜? 그 머리의 분별심은 살면서 경험 정보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다. 이게 머리의 분별심이에요. 살면서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봤어요. 자라 꿈틀꿈도 움직이는 걸 봤어. 깜짝 놀랐어. 이게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밥 지으려고 소뚜껑을 봤더니 자라로 보인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경험 정보인 이 뇌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누구한테 뇌물 받았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경험 정보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물건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의 분별심으로 이 사람이 또 나 뇌물을 주고 나를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 이거 받았다가 응? 대로 받고 말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올라오죠. 경험 정보예요. 머리의 생각은. 그 분별심으로 사니까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함이 올 일을 계속 자초하는 거예요. 그 경험 정보로 인해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머리 차원에 사는 의식을 돌이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마음,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일단 마음 공부의 첫 단계가 그겁니다. 이 진입이 어려워요. 현대인은 늘 머리로 살아서 제가 4박 5일 동안에 여기서 지도를 하다 보면 머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돕니다. 생각이 많고 분별심이 아주 심한 사람일수록 그 분별심이 관념이 돌리는데 무의식 속 관념이 진입이 안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은 감각과 감성이기 때문에 느껴야 버려지는데 그놈이 계속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돌리는 동안에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니까 죽지를 않아요. 소멸이 안 되죠. 마음 공부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첫 단계는 바로 그거예요. 머리의 생각인 분별심을 끊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체의 판단도 없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냥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누구의 탓이 아닌 그냥 관념 조체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인 그 느낌, 감각과 감성을 깨어나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 원리, 발산, 분해, 공명 이 원리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예요. 그 진입의 장벽이 꽤 높아요. 그 진입의 장벽을 돌파하는 게 바로 4박 5일 수행이에요. 4박 5일 한 번에 되는 분도 있고요. 분별심이 적으면. 머리에 생각이 적으면 이게 너무나 심하고 두터운 분들은 몇 번 참가하셔야 이게 돌파하고 마음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 차원으로, 잠재의식 차원으로. 머리에 생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마음 차원, 무의식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더 현명해요. 무의식은요, 직관을 씁니다. 직관이 뭐죠? 본성에서 오는 신호를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도 하고요. 육감이라고도 하고요. 직관이라고도 하죠. 그게 더 정확하죠. 머리의 분별심보다는.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간 분들이 하는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도 이 직관도 여전히 관념, 본성이 아니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관념의 방해를 받기에 완전하지 않죠.
더 완전한 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이 다 청산돼서 마음 에너지가 다 버려져서 본성 차원으로 들어갈 때 순수 의식인 내 내면의 신성을 회복할 때 그때는 직관이 아니에요. 암 그 자체가 됩니다. 어떤 신호로 인해서 이 느낌이야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뚜렷이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요.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보이는 게 다 헛것인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헛것을 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고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으로 살면요. 뿌옇게 흐릿하게 보여요. 흑백 사진처럼. 마치 영화 볼 때 칼라 사진 보지 않고 흑백 TV 보듯이 뿌옇게.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느낌으로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구나. 어슴푸레하게 볼 수 있는 상태. 점점 거기서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 무의식 속에 관념을 청산할수록 선명하게 알아져요. 논리가 아니라 그 인식체계는 머리의 논리를 벗어나 있어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계산 방식 머리의 작동 방식을 떠나 있어 그냥 아는 알미예요. 그게 점점 뚜렷해지면서 마지막 순수의식인 본성을 회복하면 완전한 알미 됩니다. 그 알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완전하고 확연하게 뚜렷하게 이 세상의 존재가 그냥 나와 함께 스스로 있는 자로 공존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분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더 이상 흐릿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내가 힘들어서 눈먼 봉사처럼 더듬이처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사물과 여기 존재하는 우주의 만물이 뚜렷합니다. 그 뚜렷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확연하다는 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체득하는 거죠. 본성은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고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언어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아요. 언어로 알려줄 수 있으면 여러분 머리로 체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머리로 체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의 생각을 넘어선 마음의 느낌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잠재의식을 또한 넘어서서 잠재의식도 아닌 느낌도 전혀 없는 뚜렷하고 확연한 암만이 존재하는 본성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마지막 단계가 깨달음이죠. 그런데 마음 차원으로만 들어오면 그래서 느낄 수 있다면 관념의 실체를 느끼고 발산하고 풀어내고 관념 존재를 청산할 수만 있다면 깨달음은 시간 문제예요. 느끼는 동안 계속 청산될 거 아닙니까? 두터운 사람은 업장이 두텁고 관념이 두터운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두텁지 않은 사람은 조금 빨리 회복할 건데 시간차만 있죠. 느리거나 빠르거나 이 차이만 있지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머리 차원에 있는 수행자, 아직 마음으로 진입 안 된 사람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본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일단 마음 차원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존재를 잡아야 마음이 버려지고 마음이 다 버려져야 거기에 우리의 본성, 신성, 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파동 한 자락을 일으키는 그곳으로 근원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머리 차원에 있으니 이 장벽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운성가의 4박 5일 수행 모임은 그 장벽을 깨는 데 집중돼 있고 그 장벽이 안 깨지면 밖에 나가서 몸치유와 운동 연단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걸 반복하라고 하죠. 여러분 의식의 요 세 단계를 뚜렷이 알고 내가 어느쯤일까 내가 수행자라면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견성회원 여러분은요 헤라이 토크 심화편에 보시면은 동영상 공지로 올려져 있죠?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생각을 멈춰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멈춰야 가슴이 열리기 시작해서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수행자라면 자기 생각이 돌아갈 때 훅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훅 알아차리면서 이 생각을 돌린 이 마음 관념이 어떤 놈인가 이놈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순간 잠재의식에서 느낄 수 있고 잡아낼 수 있어야 아 이게 수행을 하고 있다.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응? 그래서 다른 수행도 많이 하셨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이 굴러가고 있나 보세요. 올바른 도를 닦으시는 분은요. 생각이 거의 없어요. 마음으로 이 느낌이 있죠. 어떤 존재를 만나거나 상황에 부딪힐 때 오직 느낌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느낌을 알아차려서 이 느낌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로 버리든
마음의 감정으로 느껴서 버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버릴 수 있어야 지금 올바르게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머리를 쓰면서 즉 경전을 읽고 머리로 아, 알았어 이렇게 느낀다거나 생각이 계속 굴러가는데 이 생각이 나라고 일치하게 생각해서 이 생각을 굴리는 나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 수행자가 아니죠. 일반인이죠. 생각의 노예입니다. 일단은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서 의식 차원 중에 무의식 차원으로 진입하는 게 1단계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라고, 내가 아직도 머리 차원에 있다 하신 분들은 마음 차원으로, 무의식 차원으로 꼭 들어가셔야 되니까 새롭게 마음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